다 우리 김 씨에도 다 자손나비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 우리 언니는 사주는 기생팔자다. 기생팔자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내가 오니 가니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끼도 많고 남다른 끼를 갖고 있고 우리가 기생이 뭐야? 딱 뻔한 건데 우리 사주를 보면은 기생사주라고 해서 다뭐 술집에 술 따른다고 기생이 아니고 끼가 많다. 끼가 많고 재주가 많다. 어떠한 그런 것들도 다 기생사주라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이제 기생사주를 조금 이렇게 안고 있다. 사주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종사하기가 내가 참 힘이 들어요. 일부종사하기도 힘이 들고 나는 욕심이 너무 많고 가정에도 뭔가에 잘 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야를 둔다던가 밖에 뭐 나갈 일이 많다던가 무슨 모임이라던가 막 역마살도 많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야도 좋아하고 언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남편이 있어도 내 남편 안 갖고 밖에서 뭔가 즐겨도 한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막 요런 사실은 사주를 좀 갖고 있거든요. 어때요? 좀 비슷한데 기생은 좀 약간 충격적인 단어가. 아, 단어가. 네. 그거는 이제, 사주의 기생사주라는 거지. 네네네네. 뭐, 그게 이제 꼭 본인이 술 따르고 막몸 팔고 이런다고 기생을 말한 건 아니니까. 네네. 그거는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뭐, 내가 이 수에서 보면은 고민, 갈등, 갈망, 뭔가에 내가 잡지 못하고 자꾸 뭔가 흩어지는 형국이고, 나의 이게 자리가 안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뭔가가 바빠요. 내 마음도 바쁘고, 뭔가 불안하고 계속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오거든요.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 뭐가 그렇게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편하지가 못해요? 지금 내가 좀 고민이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좀 애인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남편, 애들 때문에 그냥 있는 거고, 월급 같은 거 그냥, 월급이나 주면 그냥 그걸로 생활하는 거 있고, 네. 저는 이 친구가 잘 맞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 사람도 유부남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사람을 그냥 제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좀, 거가 되나? 언니도 가정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요즘에는 다뭐 추세도 그러니까 뭐 애들 보기엔 좀 미안한 건좀 있지만 애들한테는 좀내내할 도리 하면서 내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아들 욕심이겠죠 사실 이거는. 아니, 근데 나도 가정이 있고, 그쪽도 가정이 있는데, 뭘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렇게 방법이 없나 해서. 이혼을 시키고 싶다. 내 네. 사람이, 내 지금도 만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건데, 더 네. 욕심이 난다는 욕심이 소린가? 자꾸 생기는 거지.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남이, 몰라. 남이 더커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랑이랑 또 비교도 되고. 신랑은 그냥 신랑 사이에서는 또 애가 있으니까 애 때문에 그냥 뭐 도리적인 거 해야 될 것만 좀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게 정이라는 게또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 사람한테 더 많이 가는 건 맞아요. 제가 이혼할 거예요? 이혼은 또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언니를 약간 보면 그래요. 이혼은 하기 싫고, 그 남자는 예. 이혼하고 그냥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고. 예, 저만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딨어. 세상 천지에. 그거 나쁜 거잖아요, 사실? 아니요, 그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뭐그 집을 해놓고 뭐 파탄을 내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마음이 자꾸 이게 그렇게 가는 거지. 파탄이지. 언니는 분명히 소유하려고 하고 남자한테도 막 그런 대화를 서로 하지 분명 할것 같아. 너 언제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그런 말 분명 할것 같은데 그게 나쁜 거죠 사실은. 그냥 엔조이는 엔조이대로 끝나야 되고 즐기는 건 즐기는 걸로 끝나야 되고 요즘 세상에 바람 안 피우고 그냥 한 여자 보고 한 남자 보고 자는 사람 확률적으로 좀더 드물어요. 사실 제가 손님 많은 손님 보지만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거를 보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밥만 먹을 수 있나, 라면도 먹어야 된다. 짜장면 먹나, 짬뽕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쓰더라. 그래서, 그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뭐, 어떠한 우리가 뭐, 외도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남편의 미안해서 죄책감으로 또 가족에 더 충실한다던가, 내가 너무 많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뭐 이렇게 조금의 외도로 풀었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부족했던 걸 더 남편한테 채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소유를 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소유를 할 수는 없어요. 남의 가정에 있는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자는 것만 생각 내 말고 다른 여자랑 잔다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막 요즘에는 막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 자꾸 그냥 욕심만 더 커지고 이게 하, 진짜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언니는 남편하고 잠자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 잘 안 해지게 되지. 하긴 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솔직히 진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너무 싫어요. 그런 거는 상상해. 그러니까 그 못된 것도 알겠어.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여쭤보려고 이렇게 뭐 고해성사 하듯이 그러니까 전 나 들어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언니가 네. 죄송하지만 약간 4차원 세계에 어떤 정신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럴까요? 약간 사소원이죠 이거. 누가 들어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나는 남편하고 하면서 그 사람은 부인하고 하는 거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고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안 하고 미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고 점점점 하지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솔직히 해답에 답이 없고 남편도 내가 볼 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 소리가 나고 애들도 그냥 바르게 크고 있다는데 엄마가 사실 문제네요. 그죠? 근데 내 사주에서 끼를 보면 기생의 어떤 그런 사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걸 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라고 나는 보는데 네.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땜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요 땜을 하는 이 찰나를 잘 넘기셔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본인 노후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냥 이거를 이게 같이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결혼을 이혼을 못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남편은 그냥 진짜 어떤 그냥 아이의 아빠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 정이 그냥 크게 없어요. 내가 그렇겠죠. 근데 그래서 또 이혼을 하기에는 맞잖아요. 이혼이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또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을 하려 하나? 그러니까 그건 또 싫은 거라.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이 보여요 저는. 아 그래요? 문제 있어요? 남편은 맨날 싸우고 막 그렇게 막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뭐 오늘부터 좀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내 사주에서 그냥 그 우리가 기생의 흔들림에 어떠한 그런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외도도 하고 애인을 뒀다가 또 이렇게 액땜이라 그러잖아. 액땜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살아가네 어느 정도 액땜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네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했다. 그죠? 외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내 남편이 됐든 언니가 만약에 지 남편한 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지금 정상적이게 아주 착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또 내 남편이 어디 가서 외도한 거 내가 알았다면 피가 거꾸로 쏟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요 고비를 일단은 잘 넘겼으면 좋겠고 지금 말하는 애인 그 사람은 절대로 가정을 깨 사람은 아니니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게 그냥 이게 다 찾아가서 뭐 얘기했고 제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 그저 본인만 안달복달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언니가 좋아 좋기는 해. 네. 좋기는 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보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언니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이 남편이 네, 너무 네. 빠져 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속궁합이 평생을 좌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속궁합도 어느 정도의 시기가 넘어가면 또 그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재미라고 얘기해도 좀 웃긴데 이게
뭐 즐길 만큼 즐기시고 어느 정도 땜을 하고 다시 각자 가정으로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 같냐면 아니거든요. 더 이제 고민스럽고 더 힘든 일이 올 거예요. 나는 절대 언니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만약에 이혼했다. 언니한테 집착하고 니는 왜 이혼 안 하냐고 또 난리 날 거고. 뻔한 거. 이혼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일부동산 못하는 사주는 갖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남자하고 뭐 결혼 이혼해서 그 남자 잘 살 것 같은 이게 없다 아닐까? 그 지금의 그 남편이 그나마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나마 착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비우세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